어제 한일 외교장관이 3주 만에 얼굴을 맞댔지만 여전히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 기자, 네. 3주 전 만남에서 분위기가 싸늘했는데 어제 만남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요? 그랬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35분간 양자회담을 했는데 분위기가 엄중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인데 회의가 끝난 뒤 회담장을 나서던 두 장관 모두 말없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거듭 강조했는데 일본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연장 얘기는 고노 외무상이 먼저 꺼냈는데요. 강 장관은 연장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우리 정부가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이어서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강화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서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검사 건수를 두 배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본 후쿠시마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서 방사능 검출 우려가 커지자 검역 강화 조치를 내놓은 건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제조 일자별로 1kg씩 시험 검사를 한 차례 하던 것을 1kg씩 두 번 채취해서 검사도 두 차례 하는 걸로 늘어납니다. 검사 강화 대상은 가공식품 10가지, 농산물 3가지, 또 식품 첨가물 2가지와 건강기능식품 2가지입니다. 예.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에서 온 수산물과 14개 현에서 오는 27가지 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건마다 방사능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자유무역 협정이 타결이 됐는데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주목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 그러니까 FTA가 어제 최종 타결됐습니다. 협정은 세부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법률 검토, 정식 서명, 또 국회 비준 절차 등을 마치면 정식으로 발효합니다. 이스라엘은 첨단 산업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는 우리에게 소재 부품 장비 수입선 다변화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수입 2위인 전자 응용기기에 적용되는 관세가 3년 안에 철폐됩니다. 앞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아무래도 더 빨리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좀 이르게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동 연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전망인데요. 정경두 국방장관도 국회에서 모든 사안을 다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전략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연장에 무게를 두기도 했습니다. 앞서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 9일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과 지소미아 연장 희망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이번에 지소미아를 일단 연장을 하기는 하되 양국 간의 정보 교류만큼은 당분간 제한을 하는 조건부 연장으로 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